안녕하십니까. 더 붓다 제 125회차 서일보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4권으로 들어갑니다. 4권, 더 붓다 4권.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 시작이 돼요. 이제 계율이나 뭐 이런 거에서부터 시작이 해서 부처님께서 정말 불자들에게 포교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부분들이에요. 자, 여러분들 사권 열면 가람은 범어요 이렇게 써요. 다르게 말하면 청정차라. 만약 삼독을 영원히 없애고 항상 육근을 맑히어서 몸과 마음이 담연하고 내외가 청정하면 이것이 바로 가람을 조성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원래 가람이라 하는 용어는요, 승가람마라고 해요. 승가람마. 승가람마 범어인데, 승가람마는 마음을 쉬는 공원, 마음을 휴식하는 공원, 이런 뜻이에요. 그럼 처음에 어떻게 승가람마가 만들어졌냐 하면, 수행자들이 나무 밑이나 뭐 이런 데에서 수행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마음을 닦는 수행을 하니까 거기를 갖다 승가람마라라고 했어요. 그랬다가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중국에서는 이제 가람을 달리 뭐라고 표현했냐면 중원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혹시 무협소설 많이 읽은 분들은 알 거예요. 중원이 어디예요? 중원이? 중국의 그 무협인들이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곳을 중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무리중자, 동산원자를 쓰는데 그런 곳들은 뭐 편함이 깃든다라고 해서 중원이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승가람마의 뜻에 가람이다, 중원이다 뭐 같은 뜻으로 형성이 되는 곳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사찰을 가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진정한 가람은 어디냐 하면 사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마음의 탐진치나 걱정, 근심, 번뇌가 다 없어진 청정한 마음을 가람이다, 승가람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흔히들 뭐 가람이다라고 하면 사찰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자기 마음 속에 청정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로 청정처다. 삼독을 없애고 육근을 맑히어서 몸과 마음이 담연하고 내외가 청정하면 이것이 바로 가람을 조성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들 하고 있는 선정이다, 참선이다 하는 자체가 가람을 조성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화두를 가지고 참선을 했던 때가 언제냐면요. 보조국사 진울 스님의 제자가 해심 스님이에요. 해심 스님이 이제 나중에 또 언제 한번 기회 되면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어머니가 혼자 키웠어요. 아버지가 관리였는데 사실은 힘들게 살았어요. 그래서 외삼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어렵게 사는데 어머니는 뜻이 있어서 자식을 농사일을 안 짓게 하고 공부를 하게 했어요. 그래서 해심 스님이 사실은 과거를 보려고 공부를 했는데 할 때마다 떨어져요. 일체 농사를 못 짓게 하고 어머니가 품을 팔아서 공부를 시켜가지고 여러 번 떨어지다가 결국은 높은 관리도 아니에요. 한 단계 낮춰서 사마시에 합격을 하지요.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면 뭐 사법시험 보고 그러면 합격이 되면 연수원 가서 2년 공부하잖아요. 사법연수원 가서. 그와 같이 그 당시에는 과거에 급제를 하면 6개월 동안 나라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교육을 받으러 들어간 새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죠. 근데 그걸 외삼촌이 알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나중에 만약에 장례 치르고 나서 어머니 돌아가셔서 안 알리고 치렀다라고 하면 원망을 들을까 봐 교육하는 데 찾아가가지고서는 불러내서
사실은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런 줄만 알아. 라고 얘기하고 돌아가는데 연수원에서 공부를 안 하고 뛰쳐나오죠. 그 당시에 이제 연수원에서 뛰쳐나오면 자격박탈이에요. 근데 어렵게 어렵게 사마시에 합격했는데 공부를 하다 말고 어머니 돌아가셨던 소리. 시험은 다시 보면 되지만 어머니 돌아가신 걸 지금 안 보면 어떻게 하냐 해가지고 결국은 포기하고 이제 와요. 어머니 호강시켜드리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돌아가시니까 허망하잖아요. 그래서 살아생전에는 효를 못했지만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봐야 되겠다 해서 그 당시에 가장 컸던 사찰이 지금의 송광사예요. 그 당시엔 수선사죠. 조계산 수선사. 거기에 스님이 누구였었냐? 보조국사 진울 스님이 계셨던 곳이. 거기를 찾아가야 털털거리고 찾아가서 주지 스님을 만나러 왔다라고 하니까 아 높은 자리에 있는 양반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조계산 수선사였을 때 여러분들을 공부했던 개초심학인만을 거기서 지으셨어요. 보조국사 진울 스님이 뭐 수심결도 있고 정해결사문도 있는데 거기서 다 지으셨죠. 그때 보조국사 진울 스님이 주지였는데 주지 스님 좀 만나러 왔다라고 하니까 만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때 마침 진울 스님이 밖에 뭐 볼일 보러 나왔다가 그 모습을 보고서는 불러요.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자초지종을 쭉 설명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고 큰 스님이 스님이시니까 스님이시니까 우리 어머니 천도제를 부탁한다고 자기가 평소에 효도를 못했는데 천도제를 좀 지내주셨으면 좋겠다고 보조국사 진울 스님이 천도제 지내셨겠어요? 안 지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토당토하게 젊은 놈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 그럼 얼마를 내겠느냐 그랬더니 사실은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푼도 없습니다. 그러나 비용이 얼마가 들어갔든지 해주시면 그 비용만큼 제가 이 자리에서 머슴 노릇을 하겠습니다. 그래? 그래 좋다. 해주마. 해서 보조국사 진울 스님이 천도제를 해줬어요. 웃기는 일이죠. 진울 스님이 천도제 해줬다는 얘기는 그거 딱 한 번 있어요. 그리고 해줬는데 해심 스님이 약속대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거기에서 잡리를 하면서 어머니 천도제비를 갚아요. 그러다 보조국사 진울 스님의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러지 말고 차라리 머리를 깎으면 어떻겠느냐 해가지고 거기서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죠. 공부를 참 열심히 했는데 뭐 사람들이 밖에서 오는데 뭐 주지 스님 뵙기는 하늘의 별따기니까 실무자잖아요. 해심 스님. 그러니까 노보살님이 아들을 데리고 와서 아유 스님 우리 아들놈이 도박에 빠져가지고 해날 길을 못 찾겠는데 스님께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해심 스님이 뭐 알고 했겠어요? 기도해달라니까 예 하고서는 해줬단 말이죠. 근데 희한하게 기도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서부터 도박하는 게 없어지기 시작해가지고 고치게 돼요. 그러니까 그 노보살님에는 보조국사 진울 스님이 큰 스님이에요. 해심 스님이 큰 스님.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오면 해심 스님 좀 뵈러 왔다 우리. 나중에 이제 보조국사 진울 스님이 알게 되죠. 그래서 야단을 엄청 맞아요. 지 자신도 주체를 못하는 놈이 뭘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아는 체를 하느냐 해가지고 엄청 야단을 맞아요. 거기에서 해심 스님이 쇼크를 받죠. 그래서 말 없이 바람 짊어지고 그 자를 새벽에 야반도주를 떠나요. 떠나가지고 지리산에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데 보조국사 진울 스님이 해심 스님을 찾는 거예요. 근데 뭐 1년이 지나 2년이 지나도 연락도 없어요. 그러니까
진원 스님이 몸이 굉장히 안 좋은데 찾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다 풀어버렸어요. 전국 일대를 다 찾아봐라. 왜냐하면 진원 스님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먹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해심 스님은 그렇게 찾았는데 결국은 한 제자가 찾게 되죠. 지리산에서 골짜기에서 찾게 되니까 스님이 지금 위도 가시다 돌아가자 라고 하니까 갑자기 그 냇가에 가서 귀를 막 씻어요. 그랬더니 나 들은 거 다 닦아냈으니까 그냥 가라. 그랬더니 아니다 그냥 가면 내가 혼난다 가자. 그랬더니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러면 차라리 내일 가자 해놓고서는 그 밤에 또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갔다가 다른 절에 갔다가 소식을 듣죠. 보조국사 진울스님이 열반하셨다고. 그래가지고 쇼크를 먹고 수선사로 돌아와요. 수선사로 와서 제를 지내고 그랬는데 보조국사 진울스님의 유언이 뭐였냐면 다른 스님들도 많았어요. 해심이보다 나이 먹고 많았어요. 근데 내 이대 법통을 해심에게 전수하노라. 그게 유언이었어요. 그러니 그 유언을 그렇게 남겼으니 꼼짝없죠. 그때의 해심 스님이 20 조금 넘었어요. 20대 중반 정도. 그때 우리나라 최고 사찰이었던 국사 사찰이었던 수산사를 이대사주로 모신다 하니까 다들 깜짝 놀랬죠. 심지어 마을에서도 관리들이 도대체 젊대는데 어떻게 생겨먹었는데 우리나라 최고 사찰 수산사의 주지가 됐냐 해가지고 떠본다고도 많이 찾아왔어요. 사돈님 관리들이. 아니 다들 나이 먹어서 주지하는 것도 그런데 아니 저 젊은 사람이 뭘 안다고 도대체 주지가 됐어? 하고 비아냥거린단 말이죠. 그때 심스님이 관리들 앞에서 소리를 팍 질러죠. 팍 하고. 그리고 하는 소리가 내 지금 목소리가 몇 근인가 얘기를 해봐라. 내 소리가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얘기를 해봐라. 들은 소리도 무게를 못 달고 길이를 못 재는데 내 마음의 깊이를 당신 애들이 어떻게 한다고 감히 부족하니 햇병하라니 이따오 소리를 하느냐라고 난리를 쳐요. 그러니까 관리들은 나이를 먹은 사람들인데 20대 젊은 스님이 그런 식으로 얼마나 대범하고 옷하게 얘기하는 쨍 소리를 못하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대 스님이 해심 스님이 그 해심 스님이 보조국사 진울이 임재선을 들여오긴 했는데 그 임재선 가운데에서 화두라고 하는 걸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작하신 분이에요. 화두. 그래서 우리나라의 화두가 제일 많은 화두가 무슨 화두죠? 무자 화두란 말이에요. 무자 화두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쓴 사람이 해심 스님, 여러분들 꼭 참고로 알아놓으셔야 돼. 뒤에 쓰는 사람들은 뭐 누가 썼는지도 모르고 영문도 모르고 그냥 뭐 묻자해라, 뭐 일기야채라 이러는데 알고 해야지, 그죠? 그래서 가나선의 묻자 화두를 우리나라에 최초로 쓰신 분이 해심 스님이다. 참고로 알고. 자, 그래서 화두로 쓰든 어쨌든. 마음 선정을 해서 12분별 집착을 다 없애는 이 자체를 우리는 청정해지면 가람이다라고 한다는 얘기. 자, 이 당시에 진하교, 아지비카교 등이 있었는데요. 자, 고행을 중히 여겨서 자기의 육체를 많이 괴롭힐수록 효과가 크고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여 힘들고 어려운 수행을 하면 할수록 존경을 받았다. 이 당시에 진하교, 아지비카교, 육사미도 중에 하나인데 바로 이 당시에는 고행주의와 선정주의가 가장 뭐예요? 인도의 대표적인
수행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고행주의에 갔다가 결국 뭐예요? 이건 아니다 싶어서 수행주의, 선정주의로 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따라카라 미프타에게 갔는데 선정주의도 결국 가부좌 들고 앉아서 이먹고 뭐 이런 것만 하고 있으니까 가부좌만 들고 있으면 뭐 깨달으면 온다라고 하니까 부처님 이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고행주의와 선정주의가 외도했는데 이때 고행주의가 바로 뭐냐면 자기 육체를 많이 괴롭힐수록 효과가 크고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던 사상이에요. 이 사상이 지금 우리나라에 그대로 남아있죠. 저를 3배를 하는 것보다 아, 난 108배를 했어. 난 1000배도 했어. 난 3000배도 했어. 난 3,150일 했어. 난 100이 됐어. 야, 대단하다. 이러지 않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고행주의 사고에 해당합니다. 백날 해도 소용이 없는 건데 그런 것만을 가지고 대단하게 생각하고 대단하게 뭔가 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지니는 사상이 무라만의 육사베도 사상, 고행주의 사상. 또 일반 사람들은 뭐 가까운데 쉬운데 가는데 힘들고 어려운데 막 몇 시간씩 막 7~8시간씩 걸어서 가면 대단한 줄 아는 이게 고행주의 사상. 또한 우리 불자들이 촛불을 밝히고 재물을 바치고 염불을 하고 형식적인 의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당시 그들도 불을 피우고 재물을 바치고 베다성전을 읽으면 소원발언 의식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베다발언을 누가 더 많이 읽었느냐, 베다경전을. 지금 우리나라 그렇죠. 무슨 경을 몇 번 읽었느냐, 몇 번 썼느냐. 그 당시에 고행주의 사상이에요. 부처님 웃죠. 그런 거 보면. 지금도 아마 부처님 나오시면 웃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 보면. 또 뭐 불을 피워놓고 불을 꺼뜨려놓고 누가 더 뜨거운 불을 더 많이 디디느냐. 구덩이를 파놓고 누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느냐. 나무 위에 매달리는데 누가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매달리느냐, 그것도 바로 매달리느냐, 거꾸로 매달리느냐 가지고 수행의 정도로 평가했던 사상, 고행주의 사상. 또 신께 빌거나 절이나 염불이나 소원기도 등의 고행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처님 가르침과 불교 교단의 등장은 이들 사회에 적지 않은 충격을 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했어요. 왜? 고행주의, 선정주의를 해서 가부좌만 오래 틀고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사상, 자기 몸을 학대해서 뭐 배달을 많이 읽고 이러면 최고였던 사상, 부처님이 나오셔서는 뭐라라고 해요? 이래서 되는 건 아니다. 천부가 어디에 있어요? 자업자득 자작자수다.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받고 자신이 만들어서 자신이 받는 것이다. 그 짓는 것은 전부 어디에서 짓느냐? 마음에서 짓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의해서 자기의 노력이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지 많이 절하고 빌고 많이 가부좌 틀고 앉아있는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다라고 부정적으로 부처님이 했지. 이때에 빌거나 염불하고 독경하고 뭐 절하고 했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이었겠냐니. 충격, 충격. 인도 불교 사상에 대충격을 안겨준 사고예요. 부처님께서는 바르고 청렴한 도에는 종성이나 종단, 종파를 문제 삼지 않고 종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사성계 카스트 제도를 얘기를 해요. 브라만 출신이냐, 찰제리, 크샤트리아 출신이냐, 마이샤, 상군인 출신이냐, 수드라, 농노 출신이냐 이런 거는 다 소용이 없다라고 했어요. 왜? 부처님께서 나중에 브라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기네들은 신의 자식이기 때문에 머리로 태어나고 왕족이나 무사는 옆구리로 태어나고 또 상공인은 무릎으로 태어나고 또 수드라 농노는 발뒤꿈치로 태어난다라고 했는데 부처님 나중에 그랬어요. 계급이 어떻든 결국 어머님 자궁에서 태어나더라 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간혹 우리가 보면 부처님은 옆구리에서 태어났다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종성사상에서 부처님은 왕족 출신이었기 때문에 크샤트리아 출신이었기 때문에 옆구리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옆구리로 태어난 것은 아니에요. 근데 타신앙인들이 너희는 이상하다. 왜 부처님이 옆구리에서 태어났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때 잘 대답하시라고. 또 종단이나 종파를 문제 삼지 않고 브라만들이 200여 종단이 있고 우리나라에는 지금 370개 종단이 넘게 있어요. 부처님 진리는 어느 종단이고 어느 종파였냐는 얘기예요. 부처님 진리는 불이법문이에요. 둘이 아니라는 사상이에요.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종교나 신앙마다 다르나요? 종파마다 다른가요? 어머니가 자식 사랑하는 마음.
조화롭게 화합을 이루면서 노력하면서 행복한 삶을 사는 사상이 어느 종파인가요? 부처님 종파 종단을 가리지 않았죠. 종파 종단을 가리면 일단 부처님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370개 종단에서 종단을 나눈 건 승려들의 이권 개입 때문에 자기는 이득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거지, 사실은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종단 종파를 나누는 그 자체가 불교가 아니다. 부처님 가르침 아니다라는 걸 참고로 하시고요. 또 그러한 차별심을 가지면 증오를 얻지 못한다. 올바른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 왜? 올바른 깨달음은 뭐예요? 하나의 하나. 그죠? 한 마음 하나뿐이 없어요. 십이분별하지 않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인데 십이분별해서 종단 종파를 나누면 바로 올바른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다. 마치 세상의 모든 강이 바다로 모이고 바다가 하나의 짠맛인 것처럼 부처님 가르침에도 오직 해탈의 한맛뿐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처님법에는 왕족이나 바람은 또 상인이나 노예 근본의 차별이 없고 굳이 거기에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깨달음의 경지는 경진 니르바나 한맛뿐이다 라고 했어요.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지금 인도에서는 8세기경 길게는 조그만 낱개의 불자들이 완전히 다 없어진 게 1315년 16년경에 없어졌다라고 하지만 이미 800년대에 인도에서는 불교가 다 없어졌어요. 히말라야를 넘어서 티벳 쪽으로 와 부탄 쪽으로 왔단 말이죠. 고원을 넘어서. 그래서 이미 그때 불교가 다 없어졌는데 그나마 조그나마 티끌이 있었다면 약 1300년경에 결국 불교가 인도에서는 없어졌는데 냉정히 살펴보면 지금 다시 인도에서는 불교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 현재 우리나라의 불자가 670만이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줄었을 거예요. 그게 2015년에 조사해가지고 발표한 게 670만이니까 이제 10년마다 한 번씩 조사하거든요. 그러니까 2025년에 이제 하겠죠? 하겠는데 그때 670만이었는데 줄었을 거예요. 더. 그런데 인도는 현재 불교가 없다라고 하지만 840만이고요.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따져보면 약 5천만에 이른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그네들이 불교를 다시 따르게 된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종성사상에 타파요. 그래서 불자로 가입이 되면 그래도 뭐 흔적은 남아있겠지만 계급사회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불교에 귀의를 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럼 우리 불교교단의 계율 제정이 어떻게 됐냐? 하늘이 땅이고 땅이 하늘이다. 산이 물이고 물이 산이다. 중이 속인이고 속인이 중이다. 이러한 사실을 이해하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중은 중이고 속인은 속인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자, 하늘이 땅이고 땅이 하늘이다. 여러분 이해해요? 지난번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한 손으로 박수를 치면서 큰 소리를 내었다라고 하는 거. 일반적인 사람들은 뭘 생각해요? 손을 생각해요. 박수 치는 걸 생각해요. 이놈은 한 손으로 어떻게 박수를 칠까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저도 옛날에 그 화두 때문에 한동안 빠져 있다가 이해가 안 갔었어요. 근데 그 손이 진짜 손이 아니라 무슨 손이에요? 마음의 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수천한 관음도 천개의 손과 천개의 팔이 있다라고 했지만 진짜 눈과 팔은 뭐예요? 마음에는 마음의 팔이란 말이에요. 진짜로 팔하고 눈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늘이 산이고 하늘이 땅이고 땅이 하늘이다. 이해해요? 하늘이고 땅이고 누가 이름 붙여놨어요? 바꿔서 붙여놨으면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본래 이름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편의상 부르는 이름이지. 그러니까 그런 게 끄달릴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산이 물이고 물이 산이고 중이 속인이고 속인이 중이고 중이면 어떻고 속인이면 어때요? 하늘이면 어떻고 땅이면 어때요? 물이면 어떻고 산이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런데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더라 하는 이야기. 성태 선생님 세 가지로 얘기를 요약을 했잖아요. 결국 우리는 본래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산 물을 정해놨어요. 근데 우리 바꿔 쓰기로 하자.
그래서 산을 물로 쓰고 물을 산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써왔으니까 그냥 쓰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일 수 있어요. 세상의 이치는 변형이 돼서 세상의 진리는 본성이에요. 본성. 변화가 되는 건 중생성이에요. 변화가 다 된다라고 하지만 역시 알고 보니까 본성은 본성이더라 하는 뜻이 담겨 있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자, 원래 성철 스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과거에 중국에서 모스님이 최초로 했다라고 하는데 그분도 잘 모르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제일 처음에 하신 이야기예요. 부처님께서. 산시산 수시수 불척. 자, 중은주 속은 속인, 속인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자, 도를 포기하지 않는 자는 거친 밥에 물 마시고 팔을 베고 자더라도 즐거움이 또한 그 안에 있는 것이니 의가 아닌 부귀는 뜬구름과 같은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부귀라고 하는 것도 정당하게 뭐 누린다라고 하면 행복하겠지만 정당하지 않으면 불안하지 않아요? 거친 밥에 물을 마시고 팔을 베고 자더라도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어떤 명예나 권력이 하나도 없더라도 즐거움이 또한 그 속에 있나니 했는데 즐거움은 어디에서 있는 거예요? 팔을 베고 물 마시는 속에 있어요? 마음 속에 있어요? 마음 속에 있는 거죠. 그럼 명예나 권력이나 재물이 많은 사람들은 다 편안할까요? 미타정토 삼부경에 아미타경에 보면 부처님이 그렇게 해놨어요.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탐욕심이 있어가지고 걱정, 근심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우마나 육축이나 노비가 많아도 걱정이 되고 하나도 없어도 걱정이 된다. 요즘 말로 하면 월세방에 사는 사람은 전세방으로 가려고 걱정을 하고 전세방 사는 사람은 집 살려고 걱정을 하고 집 사는 사람들은 더 큰 집 살려고 걱정을 하고 더 큰 집에 사는 사람들은 빌딩 하나 살려고 걱정하고 하다 보니까 부자가 됐던 빈부귀천 산홍공상이 어느 누구 하나 걱정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들 뭐 요것만 잘 되면 하고 걱정이 없어질 줄 알지만 요것만 잘 되면 하는 그 탐욕심의 마음이 있는 한은 우리는 뭐예요? 평안한 날이 없어요. 그래서 무엇든 여건이 됐든 지금의 현재의 삶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은 내일도 행복하고 모레도 행복하고 10년 뒤도 다 행복할 수 있는데 지금 하루를 불만족하는 사람들은 어떤 여건을 만들어준다 해도 탐욕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만족을 하긴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해진 옷에 떨어진 신을 신고 여우와 이리의 털옷을 입은 자와 같이 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마음의 부귀가 있음이요. 자, 뭐 예를 들어서 요즘 짐승털로 해가지고 몇천만 원짜리 털코트를 입고 있는 사람과 함께 있어도 부끄럽지 않은 것은 마음의 부귀가 있음이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 가만히 주변을 한번 보세요. 제 생각이 잘못됐는지 몰라도 보잘것이 없는 사람일수록 거치장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 못 사는 사람일수록 명품을 선호해요. 잘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이 명품이기 때문에 명품을 한 개도 선호하지 않아요. 되는 대로 살아요. 근데 못 살고 부족하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일수록 겉으로 보이기 위한 삶을 많이 살아요. 보이기 위한 삶을. 근데 마음이 부유한 사람들은요, 옷을 어떤 걸 입든지, 어느 차를 끌고 다니든지, 무엇을 먹든지, 어느 곳에서 사는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행복 지수 1위는 부탄이 부탄. 부탄, 티벳, 그쪽이 1위 2위예요. 근데 정말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다 찌그러진, 끌려 부서진 깡통 같은 우리나라 거지들도 옛날에 안 들고 다녔던 그런 음식들은 몇 개가 다예요, 재산이. 이사하는데 한 시간이면 끝나서 새 집 줘요. 이사하는데 한 시간이면 텐트 치고 천막 치고 그렇게 해서 한 시간이면 이사해요. 1년에 한 12번, 13번 이사한다 그러더라고요. 유목민들 보면. 그럼 이사 물건이 많으면 이사 제대로 하겠어요. 근데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너무너무. 자기는 세상이 하늘에게 받은 축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늘에게 받은 축복이라고.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또 빈부의 마음이 동요되지 않고 아무리 없어도 비굴하지 않는 것은 내부에 떳떳함이 있음이로다.
마음이 떳떳하면요, 사실은 세상에 부러운 게 하나도 없죠. 자, 재앙막작 중선, 성자의 길이에요. 계율의 재정, 성자의 길, 재앙막작 중선봉인 자전기심이다라고 했는데, 부처님 제세 시에 보면 처음에는요, 계율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칠불통계라라고 하는데, 과거에 비파비파신불, 연등불, 정광불, 이래로 부처님 시대까지 전부 일곱 부처님이, 과거 육불하고 부처님 일곱 부처님까지 왔던 계율이 재앙막작 중선봉행 자정기심이에요. 모든 나쁜 것을 막고 좋은 것은 받들어 행하는데 바로 자정기심, 자기의 마음을 청정하게 만드는 것, 자정기심. 이것이 바로 뭐예요? 시제불교, 불견이라고 했어요. 시간이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출가를 하면서 불교 교단에서도 생활의 규범이나 원칙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었다. 사람이 많아지니까 이제 원칙이 만들어지는 거죠. 탁발은 어떻게 하고, 탁발을 하면서 접하게 되는 분야자들은 어떻게 대하고, 불법은 또한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겨났어요. 처음에는 부처님께서 가르친 가장 일상적 생활 방법인 모든 악을 짓지 말고 재앙막작,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되 중선봉행,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하라 자정기심으로만 만족했던 것이. 그러니까 우리의 불교의 법은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정기심이에요. 자정기심.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을 깨끗하게 만드는 게 우리 불법의 가장 핵심이에요. 누구한테 빌고, 동상한테 빌고, 어디 가서 빌고, 스님한테 부탁하고, 동상한테 부탁하고, 사찰에 부탁하고, 이건 불교가 아니에요. 이런 것은. 이런 것은 불교가 아니에요. 자기 마음을 맑히는 것. 이게 바로 불교다. 이렇게 좋겠던 것이 결국 외부적이고 구석적인 계율로 발전해 나갔다. 왜 외부적으로? 왜? 다른 사람한테 누를 끼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단속을 하게 됐던 이야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성자의 길을 가르칠 것이니 비록 행하기가 어렵다 해도 잘 참고 견디도록 할지어다. 비구는 걸식하도록 정해진 때만 걸식을 하되, 보면 자기가 배고플 때마다 나가서 걸식을 하니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지 않아요? 그러니까 때를 정해서 걸식을 하고, 때가 아닌 때는 나가서 행각을 하지 말아라. 걸식하러 다니지 말아라는 이야기예요. 뭐 요즘도 보면 밤에도 뭐 탁발 다니는 승려들 참 많아요. 아니면 전국으로 이동하면서 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자, 그렇지 않냐면 탐욕이 따르기 때문이다. 비구는 적당한 때 마을로 내려가 비푸는 음식을 얻고, 얻은 것은 홀로 나무 그늘에 앉아서 자신을 반성하며 조심스럽게 먹되 마음을 바깥 경기에 머물러 지피지 말아라 라고 했어요. 자, 부처님 제세 시에 칠가식을 했단 말이에요. 일곱 집을 방문해가지고 음식을 얻어 먹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불교에 다섯 가지 오신체는 먹지 말아라, 육류는 먹지 말아라, 이런 불교 기율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48경계에도 있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육류 먹으면 안 되고 오신체 먹으면 안 될까요? 부처님이 밥을 얻어 잡섰는데 불자들이 밥을 좀, 아, 이건 고기니까 빼주시오. 이거 오신체 들어갔네, 빼주시오. 이러고 얻어먹었어요. 주는 대로, 아이고, 감사합니다. 얻어먹었어요. 부처님 법에는 음식 가리는 거 없어요. 근데 뭐 승려는 육류 먹으면 안 된다, 오신체 먹으면 안 된다. 나중에 배부르고 등 따신 사람들이 뭐예요? 할 일 없으니까 앉아서 상상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중국에서 만든 거죠, 중국에서. 중국에도 옛날에 초기에 보면 승려들이 탁발 나가서 고기 좀 먹읍시다, 얻어 먹읍시다. 고기 얻어 먹고 다니고요. 술 얻어 먹고 다니고요. 일반 밥 주문, 아, 이거 말고 좀 맛있는 거 없어요? 고기 좀 있으면 내와요. 하고 술도 좀 갖다 주세요. 단지째로 마시고 이랬었어요. 그런데 그런 승려들이 보편적으로 보면 무기도 들고 다녔어요. 무기도. 중원에 다니는 승려들 뭐 이런 무기도. 칼창 이런 걸 들고 다니면서 머리 깎고 뭐 라마승도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흉하니까 우리는 저 스님처럼 고기도 안 먹어, 술도 안 먹어 이러면서 점점 사람들이 술 안 먹고 고기 안 먹고 칼 안 들고 다니는 스님들이 더 믿음직스럽다 하니까 스님들이 장사가 어느 게 잘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고기도 안 먹어, 오신채도 안 먹어, 술도 안 먹어. 이러다 보니까 갖다 주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장사의 일면으로 중국에서 만들어 놓고, 우리나라에서 또 믿습니다. 굉장히 좋아했던 민족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뭐 그래서 지금도 뭐 결혼한 스님은 안 된다, 고기 먹는 스님은 안 된다라고 하는데, 부처님 보면 그런 게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뭐예요? 마음이 어떻느냐. 고기를 안 먹고 결혼을 안 했어도 삿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 잘못된 사람이고, 고기를 먹고 결혼한 스님이라도 바른 마음을 지니고 있으면 뭐예요? 부처예요. 나를 위한 이득을 위한 삶을 살고 나의 이득을 위한 법문을 하고 하는 스님들은 뭐예요? 다 장사꾼이고, 정말 중생들을 위해서 올바른 가르침을 주려고 노력하는 스님들이 진짜 부처님 제자다는 얘기. 그래서 음식에 알맞은 정도를 알되 즐기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도를 위해서 먹는 것으로 관해라. 즉 내가 수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당하게 음식을 먹어야지 음식을 맛을 가려서 먹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식사의 득실을 잘 알아서 욕심을 적게 해서 탐욕을 하지 말지어라. 그래야 비구는 욕심이 없어 안락할 것이며 주림을 떠나서 안락할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그럼 숲속에서도 날카롭게 느껴라 라고 했는데 숲속에서도 역시 뭐예요? 올바른 수행을 할 때 올바른 마음가짐을 지녀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강조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더부다제 125회차 서일보기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석일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